1년이면 거의 다 나오는 것 같고요. 성패 가늠하는 거는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정도면 이제 거의 다 됐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수술이 성공했는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9개월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약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병원에 오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 진짜 좋은 분들은 6개월 정도만 돼도 굉장히 거의 뭐 90% 이상 돼서 온 분도 있죠. 근데 보통은 한 6개월이 70%, 1년째가 거의 100% 정도 보기 때문에 대부분은 6개월 정도만 되더라도 이식모들이 자리를 잡고 단지 굵어지기만 하면 최종 경과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태까지 가기는 하지만, 모낭이 좀 약한 분이라거나 또는 성장 속도가 느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느끼시기에도 6개월과 9개월의 상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빠르신 분은 6개월이면 다 나아요. 6개월이면 다 나서 더 이상 병원 오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는 뭐 좀 지내시다가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병원에 오시라고 하고, 근데 평균적으로는 9개월 정도, 9개월에서 12개월쯤 되면은 대부분 판가름이 납니다. 근데 한 1년 한 6개월 정도까지도 계속 좋아진 분들도 있었어요.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진짜 오래 기다리는 분들은 한 1년 6개월까지도 한번 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가늘게 나는데 요걸 좀 더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모낭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낭들은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조금 느리게 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요. 15개월? 15개월까지 기다려본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변수들이 많아요.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또 스트레스 상황, 이번에 명절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착률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더디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미경이나 이제 확대경으로 본 다음에 여기는 모낭이 좀 나 있긴 하지만 가늘다 싶으면 좀 기다려봅니다. 그래서 한 15개월 정도쯤 결과를 확정을 짓고요. 적어도 9개월 정도, 좋게는 12개월 꽉 채워서 관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